호텔에 드라이기는 있겠지? 있어요. 저 핸드폰 충전기 챙기셨어요? 어. 참, 저 민정아, 이거 저 가게 열쇠인데 혹시 모르니까 네가 좀 가주시더라. 예. 가게는 완전히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아줌마한테만 맡겨놓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저 미나 좀 잘 챙기고. 알았어요. 가세요. 어. 주임. 잠깐만요. 왜? 아야야야야 왜? 저기요, 그 가게 말이에요. 형님 여행 갔다 오신 동안 제가 하루만 운영해보면 안 될까요? 뭐? 아니, 그 놀리기는 아깝잖아요. 저 내일 오픈인데 제가 열면 안 돼요? 아니, 네가 열어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제가 하루만 한번 안 될까요? 그 제가 하루 열어가지고 수익 중에 50만 형님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먹는 거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야, 저분들 다 휴가 줬는데 내일부터? 아, 연락해서 그 일당 별개로 쳐서 준다면 되죠. 그럼 나올 사람 나와요. 야, 너 그거 보기보다는 쉽지 않다, 그거? 아유, 형님 일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요. 형님,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아, 그럼 뭐 사람들 연락해서 한번 해보든가. 정말요? 고맙습니다. 야, 날 50만 원씩이나 줘? 야, 거의 안 나올 텐데. 제가 수완이 좋잖아요. 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그래봤자 안 돼. 오케이. 매상은 200 이상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지. 내가 보기엔 형 헛고생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순익을 50 이상 남겨 그 작은 가게에서. 무슨 소리야. 오픈하는 날 얼마가 나갔는데. 오픈하는 날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나간 거지. 내가 알기로는 평균 매상이 하루에 100만 원 남짓이야. 야야, 걱정하지 마. 형님이 쉬엄쉬엄 하니까 그 정도지. 내가 진짜 맘먹고 덤비면 200만 원 매상 가뿐해. 안 돼. 걱정 마라. 내가 누구냐? 나 고노중이야. 예, 계산 끝! 무슨 계산? 야, 이거 봐봐. 형님 50만 원 드리고도 32만 원 남는다. 어떠냐? 아,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와? 내 사업 전략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케팅 강화 정책을 통한 수익 구조의 개선 및 부가적인 2차 사업 계획을 통한 혁신적인 수익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지. 아는 말은 다 갖다 붙였구만. 고객을 많이 끌어야 된다. 이게 이 전략의 핵심이야. 아, 그거야 당연한 거고. 어떻게 손님을 많이 끌어들일 건데? 첫 번째 홍보 전략, 도우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도우미? 쭉쭉빵빵 미모의 도우미 아가씨들 고용할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음식점을 가던 고객들, 특히 그 남자 고객들을 대거 확보할 수가 있겠지?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 어느 정도가 아니지 인마. 쭉쭉빵빵 미모의 도우미 아가씨들인데 너가 좀 밥 먹으러 안 오냐? 다 와, 다 와, 홀려가지고 다 와. 도우미 쓰면 일당이 꽤 나갈 텐데. 나간 거 몇 배를 벌 텐데 상관없어. 아, 그래봤자 그 동네 점심 사 먹는 그래서, 거. 그래서 내가 특이하게 삐끼 제도를 시행할 거야. 삐끼? 그 호객행위 하는 거? 그래. 영삼이, 두섭이, 인종이, 복군이, 주수대, 영두인보 얘네들 삐끼로 고용하는 거야. 네 말대로 우리 가게 영업 범위는 그 반경 1km 내로 제한돼 있어. 그러면 반경 1km밖에 고객들은 우리 집에 올 수 없는 건가? 아니지. 영두인복 얘네들이 영업을 돌리고 호객해놓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거지. 걔네들이 뭐 그런 거 할 줄 아나? 동기부여하면 되는 거지. 걔네들 데리고 온 손님들이 만 원씩 먹으면 그중 2% 200원으로 준다 그러면 눈이 시뻘게 데려올걸? 그리고 그 명함 들고 온 손님한테는 그 5% 음식값 할인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 온 손님한테 얼마나 매상을 올리냐인데 난 1인당 15,000원 정도 잡고 있어. 1인당 15,000원치를 팔겠다고? 그렇게 안 먹지. 삼계탕 2인분 먹어봐야 16,000원인데. 그래서 내가 내일 그 대대적인 홍보를 할 건데 어떻게 홍보할 거냐면 15,000원 이상 매상 올린 고객에겐 땡땡에 울려꾼 캐릭터 그려있는 티셔츠를 드립니다. 어때? 닭도 먹고 치즈도 받고. 야, 사람들이 안 먹을 수가 없겠지? 티셔츠는 어디서 갖고 오고? 그 동대문시장 가서 도미를 사면 돼. 그 스티커 금방 찍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정말 기발한 발상인데. 뭔데? 카운터 보면서 내가 직접 어학용 카세트를 팔 거야. 카세트? 그게 팔려? 팔려. 어학용 카세트인데 그 재팔형 취급하는 중국산 카세트가 원가가 5,000원인데 만 원을 팔면 틀림없이 팔려. 어떠냐? 내 경영 전략이. 고객 행위를 통해 손님들이 대거 몰려온다. 이들은 분명히 15,000원 이상 치를 먹는다. 왜냐? 치즈가 받고 싶으니까. 그날 카스텔 팔아가지고 또 부수입을 올린다. 어때?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아? 글쎄. 텐데니까 틀림없이. 예. 그래요? 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저 오늘 꼭 좀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돼요? 형, 저기 왔어요. 아, 잠깐만. 아, 저 어떻게 좀 두 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 미치겠네. 아, 그럼요. 키만큼은 일단 되죠. 예, 춤도 좀 추고. 예.
아이, 그럼 그렇게라도 좀 해주세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야, 어제 얘기한 대로야. 자, 두섭이는 박찬호, 영삼이는 박세리, 복근이는 대전마, 인종이는 윤부장. 근처 공원 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빨리 많이 돌려. 자,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어? 빨리 돌려. 많이 해. 어? 어, 재팔이 형. 저 카세트 어떻게 됐어요? 빨리 갖고 와야죠. 안녕하세요. 도우미 에이전트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저 도우미들은요? 저희가 도우미인데요. 예? 두 분이요? 예. 예, 저 준비들 하세요. 저 스피커 좀 설치하고요. 와, 이거 안 되냐? 안 돼요? 아, 노래 안 틀고 춤추면 안 돼요? 노래 없이 어떻게 춤을 춰요? 아, 뭘 또 말도 안 돼. 아, 그냥 춰요. 우린 노래 없으면 춤 안 춰요. 그냥 좀 추지. 어, 형이 좀 와서 고쳐줘. 아, 스피커 안 나온다고 도우미들이 춤을 안 춰. 아, 정말 이상한 애들이야. 못생긴 것들이 막 개겨. 미치겠어, 빨리 좀 와. 어. 아, 어서 오세요. 예, 앉으세요. 됐습니다. 예. 뭐 먹을까? 예. 어? 아, 저희가 오늘 특별히 그 15,000원 이상 고객분께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드리거든요. 뭐야, 이게 수지네. 아니요,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아이, 그깟까 뭐 삼계탕 두 개 주세요. 15,000원 이상 드시면 이 티셔츠 드리는데 이쁘지 않으세요? 됐어요. 그냥 삼계탕 두 개 주세요. 예. 삼계탕 두 개요. 아, 점심 장사 망쳤다, 씨. 근데 이놈들은 명함을 돌리는 거야, 안 돌린 거야? 명함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 씨. 장사 좀 됐어? 아, 안 돼. 미치겠다. 뭐야, 이거 티셔츠도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 한 장도 안 나가. 그러게, 누가 이깟 티셔츠 받으려고 15,000원치를 사먹냐? 아, 시끄러워. 아, 여기 되는 게 없어. 자, 저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여기 좀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손님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요, 중국 상해 일렉트로닉스에서 만든 최신 어학용 카세트인데요. 20W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AM, FM, 라디오 수신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10,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분들은 손님을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 없는데? 아이템을 잘못 골랐나? 칫솔을 떼어서 팔 걸. 아, 망쳤다 망쳤어. 아씨. 오중아, 바깥에 있는 저 스피커가 고장 난 거야? 어, 형 왜 이제 와? 어. 아씨. 이거 접촉 불량 같은데. 스피커 고치면 진짜 신나게 춤 한번 춰요, 알았죠? 예. 아, 참. 그리고 오늘 우리 회사 사람들 오기로 했다. 진짜? 어. 오늘 회식 날인데 내가 이쪽으로 오자 그랬지. 몇 명? 한 30명 될걸? 30명? 야, 씨, 야구! 야, 그만해, 그만해. 점심 장사 망했지만 저녁에 진짜 돈 한번 긁어보자, 씨. 다 된 것 같은데. 나온다. 아, 좀 더 신나게 춤춰요.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간다. 어, 왔어? 어, 그래, 여기야? 어, 근데 다 같이 온 거 아니야? 어, 금방 올 거야. 그거 한 30명쯤 앉을 자리 있나? 30명이요? 예, 금방 만들겠습니다. 여기 술도 되죠? 아예, 물론입니다. 뭐 아예 한 맥주 한 5박스 시켜놓지 뭐. 5박스요?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자리 만들어줄게요. 여기요, 빨리 30분 자리 좀 만듭시다. 네. 어, 잠깐만 앉아 계세요. 네, 금방 자리 만들어줄게요. 앉으세요. 뭐야?
가라간다 이제 왜 굶어?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일 때가 다 정전인데? 아 이거 왜 이래? 에이 여기 안 되겠네? 아 저기요 저 금방 불 켜질 겁니다. 예? 금방 불 켜질 거예요. 에이 상가 전체가 다 나갔는데. 예 그래요? 두 시간 동안 정전이라는데요? 예? 야야야 다른 데 가자. 아 다른 데 가자. 아 이거 빨리 연락해야 되는데. 아, 사장님 우리 춤 그만 춰도 되죠? 일단 주세요.